미주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화상으로 두 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동관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네네. 왜 이렇게 어두우신 거예요? 그쪽만. 조명을 왜 장공부장님에게만 집중적으로 해주신 거죠? 계속해서 몰아주기. 아니, 자체 발광이라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누가 보면 낮과 밤, 이렇게 어디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있으신 줄 알겠어요. 앵커님, 네. 앵커님, 이거는요, 낮과 밤의 차이가 아니고, 네. 그동안 방송을 꾸준히 나갔던 방송 유 경험자하고 방송 무 경험자의 차이죠. 아. 저는 이제 조명이 딱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제가 만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 김 팀장님, 네. 이제 끝나고 나서 좀 혼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그러면 방송에 대한 경험을 조금 짧아도 오늘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네. 시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장 막판에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세로 마감이 됐어요. 마감 지수부터 네. 점검해 볼까요? 맞습니다. 나스닥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조금 빠졌죠.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의 기사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미국 화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구매한다는 백신 추가 구매 소식이 나와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약간의 빠져있던 코로나 피해주 같은 것들이 올라왔고요. 오히려 코로나 수혜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이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사실은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아 정말 중소형주의 강세는 뜨겁다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어제 트럼프가 올라온 9천억 달러에 대한 부양책을 거부권 행사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거부권 행사한 것은 일반 낭비적인 걸 하지 말고 실적인 도움을 주자라고 거부권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 거부권은 결국 결론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장이 올라오는 거에 전혀 일단 부담을 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업종까지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네. 다시 한번 눌려있던 에너지가 올라오고 금융이 올라오는 모습. 즉 얘기하면 또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지만 어제는 코로나 수혜주가 약간 빠지고 코로나 피해주가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에 반대로 그것을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는 섹터가 있는데 어제는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관련한 거부. 사실 헤드라인에 트럼프가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뭐야 왜 거부했어 이거 악재 아니야 하실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어떤 네. 내용을 거부한 겁니까? 아 저는 트럼프가 거부권 행사한 게 너무나 당연한 이분이 네.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잖아요. 네. 예, 트럼프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어쨌거나 결론은 좋은 내용입니다. 일단 그 1인당 600달러 주는 거에 대해서 왜 600달러냐 2000달러는 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요. 오.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사실은 솔직한 얘기는 이걸 얘기할 때 다른 거 없애고 실질적인 도움을 더 주자고 하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사실은 이 거부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의회에서 너무나 큰 찬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부권이 먹히지 않는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원은 이거 해야 된다 진짜 좋은 내용이다 하면서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2000달러 가는 것은 트럼프가 얘기가 누가 얘기하든 간에 우리 국민에 대한 상당히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의회가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넘어갈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2000달러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일단 상승폭을 던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600달러에서 뭐 500달러로 내리자가 아니라 600달러에서 아니, 더 많이 주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반대표를 던지면은 국민적인 반발이 엄청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긴 하지만 또 이게 크리스마스가 껴있기 때문에 과연 또 이제 순탄하게 빠르게 이게 정리가 될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변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좀 흉흉하게 만드는데 관련해서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가짜 뉴스가 좀 많아왔고요. 네. 제가 이제 어제자에 나왔던 미국 기사에 나왔던 어떤 팩트만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변종 바이러스가 아니고 실제 맞는 말은 변이래요. 네. 참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영국에서 1108건의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발견된 게 아니고 네. 무려 1000건이 넘어가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염률이 초기에는 1.1, 그러니까 뭐냐면 한 명이 1.1명한테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은 1.5명으로요. 상당히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는 측정이 되고 있는데 높은 거죠. 수치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 미국에서 혹시 발견된 게 아니라고 물어보시는데 미국에서 확진자가 1,700만 건 중에서 이런 그 샘플을 채취하는데 샘플 채취가 5만 건밖에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 찾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아니지만 조금 더 폭넓게 샘플을 채취하고 하게 되면 그 지금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 1월 정도면 미국도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지 한번 판단이 된다고 하니까 미국적 뉴스는 일단 1월 말에 기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변이가 됐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존 백신이 효과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당장은 과학적인 증명이 밝혀진 상황이 아니고 이걸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백신 회사가 지금처럼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그 결과가 2주에 나오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기존 코로나 백신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2주에 결과가 밝혀지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은 뭐 효과 있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효능이 없다고 그러면 기존 바이러스에서 조금만 더 바꾸면 또 거기를 죽일 수 있는 또 백신이 나온답니다. 근데 그거는 앞으로 6주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내년도에 백신에 대한 기량이 큰데 기량이 크지만 한편의 리스크는 뭐였냐면 이거 운송 중에 잘못되는 거 그다음에 맞았는데 후유증이 있는 거 부작용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하나가 추가돼갖고 사실 이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위험 요소로 배송관의 오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류로 그 뭐죠 부작용이나 문제 또 한 가지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세 가지가 리스크로 좀 요인을 꼽혀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파생되는 사실 리스크는 우리가 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좋은 장일 때는 크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시장이 좀 꺾일 때쯤 되면 이게 또다시 크게 시장 흔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함께 체크를 해보아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발표됐던 경제지표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아, 정말 다행이죠. 네. 아, 또 이게 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죠. 부자 볼까 봐. 네. 진짜 탈달해서 왔는데 원래 88만 8천 건 예상했는데요. 네. 80만 3천 건. 와, 3천 건만 좀 적게 나왔으면. 그렇죠. 7자 볼 뻔했네요. 7자, 7자를 봤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8자를 보고 끝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0만 건이 8만 건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솔직한 얘기로 7자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기대할 만한 수치라고 좀 예상해 두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는 과정에서 월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한 주만 특이하게 나온 것 뿐이지 앞으로 고용지표는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일단 이번 주는 잘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0만 건 초반까지 떨어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내용 확인해봤고 또 다른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일단 내구재 주문을 보시면 좋은데요. 네. 내구재 주문은 조금 못 나왔다고 보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못 나왔다기보다는 약간 그 폐공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내구재는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보통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지금 내구재 주문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좋을 수가 없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4차 번 커지면서 고용지표도 악화시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지표도 악화시키고 있다 보니까 내구재 주문까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늘 얘기하지만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달까지는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달부터 혹은 내년 1분기부터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년을 좀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밑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내구재 주목은 팬데믹 수준 이전 수준에 근접했지만 그러나 속도는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네.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 지금 보면은 사실 다른 것보다 이 소득 부분인데 이 다음 표를 보니까 개인 소득이 예상보다 좀 낮았네요. 맞습니다. 원래 0.3% 마이너스였는데. 네. 조금 더 마이너스 커졌습니다. 1.1% 마이너스인데 당연하죠. 이건 당연하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근데 다음 달에 일단은 개선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2,000달러 지급하는 방안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조금 나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개인들의 어떤 어려운 점은 소통이 틀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지표는 좋아질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표 외에 고용 지표라든지 소비 지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것처럼 내년 1월이 아니고 1분기 정도까지 천천히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개인 소득은 반짝으로 해서 내년 1월이면 좋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디즈니인데요. 디즈니가 최근에 계속 좀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웰스파고가 그 201달러를 제시했어요. 사실은 모건 스탠리가 200달러를 지난번에 제시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200달러를 제시하면 자기가 별로 주목을 못 받을까봐 이분이 201달러를 제시하면서 네. 무려 1달러 높게 목표 주가를 책정해서 일단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늘 얘기하지만 왜 올라갈까요? 예, 한 가지밖에 없죠.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따는 앞으로 계속 볼 것 같은데 디즈니의 강세는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뭐 케이블 TV 아닙니다. 영화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아시겠지만 놀이공원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것은 디즈니 플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상승이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충분히 상승하고 나머지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200달러 이상의 목표 주가는 꾸준히 볼 거기 때문에 디즈니 보유하신 분들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지만 또 반대로 부정적인 뉴스가 전해진 니콜라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공장 설립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주가를 좀 크게 하락하게 만든 요인이 발생을 했네요. 네. 아, 제가 니콜라 얘기하면 또 싫어요가 많아갖고 좀 그런데 네. 얘기를 해야겠죠. 니콜라는 원래 빠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최근에 전기차가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테슬라 외에 니오, 리오토, 샤오풍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얼마 상당했던 카노 같은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약간 이제 다 이게 아니어도 다른 전기차가 많으니까 지금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 약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리퍼블릭 서비스라고 하는 요게 쓰레기를 치운 회사거든요. 요 회사하고의 파트너십이 종료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쓰레기차를 뭔가 전기 수소차를 갖다 입혀갖고 뭔가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파트너십이 날아가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 보였고 국내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크리 밀턴이 갖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의혹들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악재도 중요하지만 원래 갖고 있었던 니콜라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체 동력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빨리 밀턴이 나와서 뭔가 해명하지 않으면 주가 하락은 앞으로 더 이어질 거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의 약간 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니콜라 예, 지금 10% 넘게 어제 장중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러한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은 종목들이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보도록 할게요. 어제 2% 상승세 보이면서 28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팔란티어도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팔란티어는 원래 이제 국방부하고 계약을 많이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그 아시겠지만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도움을 줬던 그런 빅데이터 회사인데 그럼 이 회사가 물론 뭐 국방부와 관련이 있냐.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런 의료 쪽으로 이런 코로나 관련 쪽으로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영국 보건복지부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년 전에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꽤 큰 금액입니다. 3,150만 달러 계약이 체결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 회사가 상당히 빅데이터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군사 쪽이 아니고 의료 쪽에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그런 계약이 나올 거기 때문에 플랜티어 관심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기업이 성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고위 여수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매출을 천천히 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은 좋아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가 되지만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가 될 부분에 있어서는 염두하여 투자를 좀 차근히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특징적인 종목 봤고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지수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은 아마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거를 이미 예상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예상을 못했거든요. 놀라운 수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IB가 올해 수치보다 높이 올라간다라고 그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CT하고 뱅커 어머니카는 3,800 정도로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예, JP모건은 4,400을 보고 있고 네. 골드만삭스가 4,300을 보고 있고 평균치로 보게 되면 4,056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약 9.5%가 올라간 수치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기반한 내용은 뭐냐면 백신이 효과적으로 효능이 있고 두 번째, 백신을 충분히 맞는다는 조건 하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백신이 효능이 없고 그다음에 백신을 맞는 걸 거부하거나 숫자가 적어지게 되면 이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겠고, 지금처럼 만약에 변이 발생 커진다 그러면 이 수치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지수에 대한 전망이 지금 상단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은 그 배경에는 백신에 대한 효능이 순탄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을 때의 경우다, 그 케이스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주알 고주알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파괴적 혁신으로 붕괴되는 산업 탑5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크 인베스트먼트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텐데, 붕괴 사업이라고 하면 팀장님 뭐 어떻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양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기간이라서 사실 이런 기관들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추천하는 그런 종목들이나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파괴 혁신에 붕괴될 수 있는 산업군에 좀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탑5를 준비해봤습니다. 팀장님, 근데 네네. 지금 어떻게 안마의 자고 계세요? 네? 네, 안마의 자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네. 그루브를 타고 계신 건지 어깨가 들썩들썩거리셔서 저는 붕괴 사업 얘기하는데 신나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지금 화면이 약간 흔들리는 거죠? 아, 네. 제가 붕괴를 네. 너무 세게 흔들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붕괴 사업 오프라인 은행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보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도 모두 은행을 직접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기업별로 고객 수의 증가 추이를 좀 보자면 고객 수는 지금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크게 변하지 않는 수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1995년부터 이런 디지털 고객들을 이렇게 모집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 굉장히 수치가 작습니다. 2016년부터 4년간 겨우 400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벤모나 스퀘어의 캐시앱 같은 경우에는 월 활성 고객이 3천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거의 다 2010년이나 2013년 이때부터 이렇게 서비스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앞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지금 캐시카드라고 하는 스퀘어의 이런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19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벌써 신규 고객이 700만 명이 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업들이 특징에 따라서 고객 수의 증가가 나타나는 기업이 있고 반대로 침체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로 이렇게 쉽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먼저 유치 비용, 신규 고객 유치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이는데 평균적으로 기존의 은행들은 $1,000가 한 명당 이렇게 소비가 되고요. 이런 혁신 기업인 스퀘어나 지금 스퀘어나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20, 그러니까 거의 200배 가까이 그런 수치가 나타났는데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페이팔을 쓰던 스퀘어를 쓰던 내가 쓰면 상대방도 써야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훌륭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서 굉장히 젊은 층, 그리고 이런 IT에 종사하고 있는 개발자들이나 그런 똑똑한 마케터들이 계속해서 지금 스퀘어나 이런 페이팔에 인재들이 몰려가면서 마케팅을 굉장히 이렇게 이런 젊은 세대들,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비용 구조 자체가 굉장히 기존의 은행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은 바로 이 오프라인 은행 유지 비용을 보시면 되겠는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네. 오프라인 은행의 유지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2018년에 거의 한 개의 오프라인 매장당 $50만 넘는 그런 모습이 들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스퀘어나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인재에 더 투자한다든지 이런 자신들의 인프라에 더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산업군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은행들을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퀘어나 페이팔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객의 수의 증가의 추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은행과 앞서서 확인했던 스퀘어 그리고 페이팔 비교를 해보자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미국의 3대 메이저 은행이죠.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모두 다 지금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웰스파고가 가장 큰 마이너스 46%,
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은행들도 뭐 마이너스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스퀘어나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네, 스퀘어가 286% 연초 대비 그리고 페이퍼이 125%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런 핀테크 그리고 은행들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나타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괴적 혁신으로 붕괴되는 산업 가운데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은행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네. 이게 왜냐면 일단 많은 분들이 은행, 아, 봐봐. 하지 말아야 됐었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어차피 지금 탑 50 중에 없는 종목이 은행주거든요. 근데,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지금 스퀘어가 페이팔이 그 속도로 올라온 것은, 마침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올라오는 가속도가 붙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한마디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가 예대 마진의 사업은 조금 줄이고 있고 오히려 자산관리 쪽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관리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뭔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대해서 조금씩 코로나가 많이 잦아들고 다시 한번 오프라인 쪽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기존에 있는 은행들도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관리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영향들은 좀 제한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붕괴되는 오프라인 은행에 관련해서 그래서 부정적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 금융주만의 매력도와 긍정적인 부분은 꼭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붕괴 산업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체감을 하고 있죠. 오프라인 소매점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1인당 소매점 면적, 그러니까 미국 1인당 고객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하는 그런 면적 자체가 다른 평균 나라보다 평균 10배 이상 큰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2.6조 달러 규모의 오프라인 시장 중에서 1조 달러 이상의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주로 평방 피트당 미국 오프라인 소매 판매율 그리고 1인당 소매점 평방 피트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금 어찌됐든 고객들이 한 명당 고객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소매를 판매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인당 소매점 평방 피트라고 해서 한 명이 소매점에서 얼마나 이렇게 구매를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1970년부터 또 201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2010년부터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히 소매점에 오프라인 소매점에 대한 그런 고객들의 판매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소매점의 부진은 반대로 이제 온라인 소매점에 더욱더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데 시장에 대한 관련된 성장률, 이커머스 시장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크인베스트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 전체 소매 판매율 중에 이커머스 소매 판매율이 11.3%인데 2020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16.3%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2030년에 저희가 알고 있는 드론 배송이 추가된다고 했을 때 60%까지 차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움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월마트나 아마존 주주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과 월마트가 계속해서 드론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정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드론 배송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물건이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드론 배송이 추가가 되면 더욱더 관련한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 좀 함께 볼까요? 네, 미국의 최대 백화점 체인 중에 하나인 메이시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 사이먼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40% 가까운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와 반대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7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 프롤로지스라는 기업이 바로 이런 아마존이나 월마트 기업들에게 물류 창고를 대여해주는 그런 리츠인데 네. 그런 기업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9%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히 네, 온라인 시장의 강세를 네,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그에 따라서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 있어서 점점 더 그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파괴적 혁신으로 붕괴되는 산업, 세 번째로는 케이블 방송입니다. 뭐 여전히 우리도 케이블 방송을 즐겨보고 있지만 이제는 그 케이블 방송의 컨텐츠조차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보면은 최근에 추이가 확실하게 이제 완전
극과 극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디즈니 얘기를 하면서 디즈니에 대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케이블 방송 사실 아무도 안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컨텐츠에 대한 그런 양도 굉장히 스트리밍 서비스도 적고 비용이 굉장히 비싼 부분인데,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그런 케이블 방송사와 넷플릭스 이런 구독자 간의 관련된 비용을 나타낸 것인데, 케이블 방송이 거의 3배에서 4배 가까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컨텐츠 양도 부족한데 비용까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 방송의 감소 추이는 지금 연도별로 봐도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후에 2030년까지는 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가 2007년에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보시면 2010년부터 지금 케이블 방송의 이런 시청률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걸 보이실 텐데, 지금 이제 2010년까지 860만에서 440만 명까지 지금 거의 45%에 가까운 그런 감소율을 보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TV, 케이블 방송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일 텐데 당연히 그럼 광고 매출도 감소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누가 신문 그리고 TV 광고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비하듯이 그래프가 네, 이렇게 우측으로 계속해서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광고 매출이 급속도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네 번째 붕괴 산업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화물열차. 화물열차는 사실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얼마 전에 뭐 이사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물열차는 어떤 부분에서 붕괴 사업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목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 트럭이잖아요. 네. 지금 이런 자율 전기 트럭들, 수소 전기 트럭들이 발전이 된다고 했었을 때 단면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화물열차와 이런 자율주행, 그리고 화물버스, 그런 것들과 운송비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항공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항공료는 가장 비싸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라도 네. 지금 화물열차 그리고 전기 트럭 관련된 비용이 $0.01로서 1톤당 1마일당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전기 트럭이 이렇게 값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자율주행까지 곁들여진다고 하면 인건비까지 이렇게 더욱더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크인베스트가 화물열차도 파괴제 혁신에 인해서 붕괴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미래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이런 관련한 전기 트럭이나 뭐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럭이 많이 보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정말 5년, 10년 뒤에는 관련한 시장의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붕괴 산업이 예상되고 있는 다섯 번째, 지금 전통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했는데 어떤 교통수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실 택시를 많이 타면서 차가 없으신 분들이 요즘은 특히나 이제 그런 차량을 공유해서 타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면서 점점 택시의 이런 위상이 줄어들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차량을 이제 거의 타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2030년이 되면 차량을 개인이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예측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크 인베스트에 의하면 연 $1,500 규모의 대중교통 수요가 이미 탈취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연 기관 차가 마저도 지금 10년 내에 1,7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이렇게 감소를 거의 두 배 가까운 모습으로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승차 공유 관련된 서비스에 있어서도 네. 이 부분이 택시 시장을 너무나 위협을 해버리는 모습으로서 택시의 점유율이 2020년에 29%에다가 10년 뒤에 5%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기 트럭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가능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전기 여객선, 전기 기차, 전기 버스 이런 것까지 나온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든 네, 그런 것들이 네,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이라든지 대출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그런 전통적 교통수단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2023년에는 네, 55% 정도까지 이런 대출 시장도 작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예상을 내놓은 다섯 가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붕괴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을 정리해 봤는데, 사실 이제 오프라인 은행과 오프라인 소매점, 뭐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는 현재 점점 그 파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고, 화물열차와 전통적인 교통수단의 경우에도 앞으로 향후 빠르면 뭐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 조금씩 네. 쇠퇴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1분만 네네. 추가 네,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여도훈 앵커님이 허락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네,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하세요. 하세요. 아닙니다. 네. 여도훈 앵커께서 어렵게 지금 미래를 꿈꾸고 있는 직업이 여섯 번째 붕괴 산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뭐죠? 그 부동산 중개 사업 업종이 예. 지금 건넨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도 랭크에서 허락할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네. 아니, 저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예, 왜 저랑 뭐 이렇게 네. 크게 연관이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이유로 이제 네. 압축이 되는데요. 네, 네.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화면에서 일단은 그런 중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진로 같은 기업들이 이제 직방 다방 같은 우리 국내 그런 기업인데, 네. 그냥 화면상에서 이미 수많은 매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절약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일요일 나갈 필요 없이 본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딜로그를 통해서 중개를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장님도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지만 약간 이런 부분들도 약간 붕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자마자 갑자기 여도랭커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장 부부장님. 예, 네. 자격증을 거두시고요. 예,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네. 제가 거기에 이제 끼어들어서 그들의 이제 밥벌이를 뭐 뺏으려고 네. 하는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 자격증 딴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도 열심히 더 다른 방법으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조이 초이스 지금 서비스 계속해서 네. 지금 무료 체험 네. 이벤트 하고 네. 있잖아요. 네, 14일 동안 무료 체험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14일 동안 무료 체험하신 다음에 나가려고 하면 저희가 또 계속 무료 강의 같은 거 올려드리기 때문에 한 분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14일 동안 네. 보시면서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네. 이용하시는 방법은 처음에 영문 글로벌 MTS 앱을 까시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무료. 그래서 거기서 프리미엄 서비스 딱 누르게 되면 프리미엄 서비스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위주미 딱 누르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그때부터 종목에 대한 분석,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다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료 강의까지 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꼭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영무글로벌, MTS 네. 또 HTS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시장 체크포인트, 오늘은 좀 시장이 길게 안 열죠? 예, 네, 오늘은 짧게 열려서요. 네.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끝납니다. 혹시 아 나는 5시에 일어나서 주문 내야지 하는 분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주문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체크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던 600달러에서 2000달러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하원이 오늘 표결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또 한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쏠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시장이 상승하지 않을까. 물론 안 되면 좀 빠지겠죠. 네. 그렇게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오늘의 종목 발굴은 서비스 나우를 신규로 편입하셨어요. 네. 네. 서비스 나우인데 심볼이 나오니까 너무 외우고 싶죠. 네. IT 워크플로우의 자동 수혜주, 자동화 수혜주기 때문에 혹시 클라우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구독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문자가 나가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종목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니까 다시 한번 꼭 관심을 보이도록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에 가입을 하시면 매일매일 또 관련한 종목에 관련된 문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의 고주알이 시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